왕건의 고려군이 설악원에 도착하자 견훤은 빠르게 군사를 물렸다. 소수의 병력이라 냅둔다고 생각한 왕건이 견훤을 맹렬히 추격했으나 이는 견훤의 함정이었다. 대구 공산에 매복하고 고려군을 유인한 견훤의 작전에 고려군은 완전 대박살이 나고 개국공신 신승겸이 왕건으로 위장해 왕건 대신 목숨을 잃는 등 8명의 장수를 잃는다. 후에 공산은 8명의 장수가 모두 관상해 팔공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단신으로 겨우 목숨만 구제해 돌아온 왕건과 고려의 장수들은 견훤에게 불알까지 바짝 돌아 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연전역대한다. 하지만 고창 전투에서 고려 제1의 명장 유궁필이 결사대를 이끌고 야습을 단행해 전세를 잡고 대승을 이끈 후 900대는 하락태크를 타기 시작하고 설상가상 견훤의 괴물제로 900대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고창 전투 승리 이후 왕건은 동쪽이 평안하다는 뜻으로 안동이란 이름을 새롭게 내려준다.